우리 작년 이제 8월달, 9월달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쭉 보았다가 지난주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교회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 전주일 이제 열왕기상을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백투 신약 다시 뉴욕으로 뉴욕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시 아니 그럼 뉴욕 그래도 여러분 뭐 그냥 알아듣네요 백투 뉴욕이 백투 뉴 테스트먼트. 예, 백투 신약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이제 우리가 그때까지 11장까지 봤으니 오늘 12장부터 또 계속 보겠습니다. 12장 1절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2장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가 옛날에 국어 시간에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배웠던 접속사 아닙니까? 저 그러므로는 앞에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하여서 그 원인에 합당한 결과가 나올 때 그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저 그러므로가 앞에 무슨 원인이 있었다면 그러므로 하면은 반드시 무슨 일의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이 1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자 그러면은 앞에 무슨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는 이 원인 결과 접속사를 쓰는 것을 보면은 앞에 원인 그러니까 뒤에 결과 이 원인에 해당되는 어떤 이론이 있고 이 이론에 합당한 뒤에는 이 이론에 합당한 실천이 있고 오늘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앞에는 어떤 교리가 있고 그 교리에 근거한 행위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교리와 행함, 이론과 실체, 원인과 결과를 연결시켜주는 단어가 접속사, 바로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의 그러므로는 사실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 내용을 다 원인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교리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론으로 보고 12장 1절 그러므로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행함이고 실천이고 결과입니다. 자,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이 로마서는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 그리고 후반부는 12장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2장 1절은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모든 것 1장에서 11장까지 이것을 이유로 또는 원인으로 또는 교리로 또는 이론으로 받아서 이제 내가 그 다음에 행함으로 실천으로 결과로 바울이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그러므로가 받아주는 교리, 이론, 원인은 그럼 무슨 내용이 있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한 오늘 로마서 강의가 65번입니다. 그러니까 64번 로마서 1장 1절에서 로마서 11장까지 64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매주를 살펴봤다 그래도 1년이 넘는 것이죠. 그자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64번에 걸쳐 살펴봤는데 그럼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 또는 이론, 신앙 이론, 교리 또는 원인은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신칭이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조금 좀 더 풀려면 거기 예수님의 구원이 있었고 이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율법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복음이 나타나서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 크게 보면 이 내용이 1장에서 11장까지 있습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리.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교리 또는 이론, 우리 신앙 실천의 이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어서 아니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행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실천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행함과 자기 실천과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게
그 원인이 없이 어떤 행함과 실천이 이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이게 중요하죠. 모든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므로는 다 했습니다. 운전을 해도, 직업을 구해도, 어디를 가도, 왜 어디를 가는지, 왜 이 직업을 구했는지, 왜 운전을 해서 이쪽으로 가는지 다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든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그러므로, 각자 행위와 각자 인생의 그러므로가 무엇인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이 그러므로가 뭐냐, 예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믿음,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그러므로가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 이후의 인생과 내 삶의 행동의 원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구약 성경에는 앞에 그러므로가 너무 형편이 없어서, 너무 악한 것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실천, 행위 또는 그 다음에 결과가 끔찍한 일들을 가져온 것이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구약을 여러분들이 아는 구약의 내용 가운데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구약 성경의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1부 때는 착 대답하던데 2부 때는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사건 하나 하나를 볼 때, 야, 이거는 정말로 끔찍하다. 그래서 사실은 주일학교 성경 이야기할 때는 이 이야기는 미성년자 관람불가라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뭐냐?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죄송합니다.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레위인의 첩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너무 끔찍해서, 정말 너무 잔혹해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이 부분이 나오면 건너뜁니다. 심지어 유스그룹 조차도 야, 너 이야기는 나중에 들어라 하고 건너뛸 정도로 잔인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이 사사기 19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문제지만 우리가 크게 보기 때문에 이런 건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볼게요.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행실이 아주 방자합니다. 그래서 늘 바람을 많이 피우죠, 속된 말로 말하면은. 그리고 한 번은 또 이 레위인이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레위인이 그 밖에 나가서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부스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해가 기웁니다. 그래서 그 여부스 지방에 한 베냐민 지파의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기거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레위인과 그 첩이 노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본 그 마을의 불량배들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노인 보고 나오라 그러고, 우리가 봤는데 이 집에 레위인이 들어가는 것을 봤다. 그 사람을 좀 꺼내어 달라. 그 말의 의미가 이 마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과 동성연애 관계를 갖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말하기를, 야, 그 레위인은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이다. 너희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대신 내 딸을 내주겠다. 그리고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불량인들이 싫다. 그 레위인을 내놔라. 그 실갱이가 벌어집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 본문을 보면은 어떤 뉘앙스가 나오는가 하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문 밖으로, 집 밖으로 내어 보내고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뉘앙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서 마을에 있었던 동네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성폭행합니다. 그래서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레위인이 이제 길을 떠나려고 문을 열어보니까 자기 첩이 거기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레위인이 그 첩의 시신을 가지고 고향에 들어가서 열두 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런 일을 행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 이런 일들이 사사기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주일학교 애들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유스그룹 애들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얼마나 여기 끔찍한 범죄, 잔혹한 행위들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살인, 폭행, 그것도 집단 성폭행, 그리고 뭡니까? 동성연애 관계, 그리고 시신 토막. 어느 하나도, 하나만 떼도 끔찍한 범죄, 잔혹한 행동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죽지 않고 베냐민 지파 남자 300명만 겨우 살아서 지파의 맹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대량 학살까지 생기는 겁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가? 못 가르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미성년자 밖에 나가라고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혹시 미성년자 들었으면 이해하시고.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런 잔혹한 행동이 일어난 이유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데 그 이후의 마지막 문구를 보십시오. 여기에 그러므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 자, 그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므로는 뭡니까? 왕이 없었다. 이겁니다. 왕이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속인의 마음대로 악행을 행했다는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므로는 왕이 없었다는 건데 이 왕이 없었다라는 것을 사사기 2장 8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당시 왕이 없었다는 내용이 정확히 무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마지막 부분.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이 기록에 의하면 여기서 어떤 신앙 교육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이 여호와도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자기 조상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행동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 말은 실제로 왕이 없었던 게 아니죠. 인간이 세운 제도적인 왕은 없었지만은 왕, 즉 통치자는 있었죠. 누가 통치자입니까? 하나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였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 세운 왕 그게 없었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치한다는 것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걸 오늘 사사기 처음 부분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끔찍한 잔혹한 범죄가 일어난 일의 그러므로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일이 뭡니까? 살인, 폭행, 집단 성폭력, 동성연애, 대량 학살. 어느 하나도 가벼운 죄가 없습니다. 그 사사기 19장을 더 자세히 보면 이보다 죄는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끔찍한 죄의 마치 죄의 구름텅이 같습니다. 왜? 앞에 그러므로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므로는 뭡니까? 여호와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자기 조상들에게 해주신 일을 모르는 그러므로. 이런 그러므로가 있는 한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잔혹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메시아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일을 행하고 이런 일을 행하고 이런 일을 행하라. 그 철두철미한 믿음의 교리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바탕 위에 그 토대 위에 로마 교회 교회 사람들을 올려놓고 세워놓고 너희들이 이런 일을 행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그러므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로 세우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거기는 다 원인이 있습니다. 다 걸음으로가 있습니다. 그 걸음으로는 뭡니까?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으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 구원의 감격에 살고 이 구원, 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것이 내 인생의 걸음으로가 된다면은 그 이후의 행실은 사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생명의 열매가 뻗어나가기 때문에 삶의 행동은 이 걸음으로가 올바르게 된다면은 삶의 행동은 자연적으로 걸음으로에 대한 열매를 얻게 마련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걸음으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다음 한 주간 살 때에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예배실에 온 걸음으로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확신, 그 걸음으로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계약을 맺든 무슨 일을 하든 그 모든 삶의 가장 깊은 걸음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사실이 여러분 삶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몸을. 자, 몸이 뭡니까? 우리의 바디, 육체 아닙니까? 그죠? 우리 육체 바디를 하나님께 드려라는 겁니다. 요렇게 보면은 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몸이라는 의미를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글자 그대로 보면 몸은 육체 바디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몸이라고 말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이 가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말할 때에 인생이란 말을 쓰지 않고 때로는 몸이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그게 요 케이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이 말은 너희 삶 전체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더 쉽게 번역하면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몸에 해당되는 우리 몸에 해당되는 삶의 전체 해당되는 것 우리 내면적인 것 외면적인 것 다 있습니다. 내면적인 건 뭡니까? 내가 생각하고 결단하는 의지, 내가 내면적으로 느끼는 감정, 외면적으로 나오는 말, 행동, 이게 내 삶의 전체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의지하고 의지, 결단력, 판단하는 것,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 감정적인 것, 내가 겉으로 나오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내 삶의 전반적인 것을 바울은 그냥 몸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만약 너의 삶 전체를, 네 생각과 네 의지를, 너의 감정을, 네가 말하는 것을, 네가 행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요거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로 봐야 될 단어가 드려라라는 말입니다. 이 드리라라는 말은 내가 너한테 이 종이를 줄게. I give you. give가 아니고 요것은 레위기 보면은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 때 제물을 드리는 그 드리는 것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줄게, 내가 너한테 가방 하나 줄게 이런 게 아니고 내 삶 전체를 레위기 제사에서 레위기 제사 번제로부터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까지 제물을 드리는 그 양식.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드리다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내가 선물을 하나 줄 때는 그냥 선물 주면 끝납니다. 그러나 레위기 제사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어떤 양식으로 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드립니까? 자, 레위기를 읽어봐야 되는데 레위기를 보면은 대표적인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자, 그럼 이 각 제사마다 드리는 예물, 드리는 제물이 다 다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어느 제사의 어느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번제를 보십시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나 양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소나 양을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신체 부위를 부위대로 다 잘라져 그리고 태웁니다. 태우면 연기가 나니까 그래서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번제 때에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양식입니다.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드리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제를 봅시다. 두 번째 나온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기는 짐승을 드리는 제사가 아닌데 곡식을 어떻게 드리냐, 무엇을 드리냐, 고운 가루, 갈아서 좀 거친 가루가 있다면 그걸 갈아서 고운 가루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곡식을 드릴 때는 이 곡식 하나하나가 다 갈려져야 합니다. 낫알 하나하나가 다 갈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화목제, 속죄제, 속근제도 다 드리는 방식인데 요 안에 다 들어줘. 자, 그럼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것은 너희 몸을 네 생각과 네 감정과 네 의지와 네 판단과 네 말하는 것, 네 행위를 다 갈아가지고 다 쪼개가지고 다 분산시켜서 다 껍질을 벗겨가지고 태워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고 나면 그 흔적이 있습니까? 나의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나의 흔적은 없습니다.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나는 없어요. 완전히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태우고 자르고 분해시키고 벗겨내버리고 다 갈아버립니다. 자, 이제 이 몸에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몸이 우리 삶의 전반적이라고 말하면 내면적인 것은 우리 생각과 판단 또는 생각과 의지 이겁니다. 생각과 계획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먼저 우리 내면에 있는 생각과 결단, 결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거 다 갈든지 부수든지 쪼개든지 태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 뜻에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판단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쉽게 말해서 순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아가씨가 교회 아가씨가 중요한 이제 인생의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까.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대부분 기도원은 다 산에 있죠. 산 중턱이나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당시에는 뭐 보통 자기 차가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산 입구에 내려서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쭉 이제 올라가다 보면 기도원 뭐 안내편만 따라갑니다. 이 아가씨도 버스를 타고 산 입구에 내려서 이제 기도원으로 쭉 올라가는데 바로 자기 앞에 한 4명, 5명의 자기 또래의 남자 청년이 가는데 전부 다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뭐 평생에 보면 그렇게 멋진 남자들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자기도 그 남자들이 그룹에 끼어서 친구 되고 싶고 사귀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니까 양갈래 길이 나온 겁니다. 왼쪽을 보니까 기도원 있고 오른쪽에는 무슨 약수터. 그런데 이 남자 청년들이 전부 다 약수터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 아가씨는 기도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뜻이 됐는가 이제 거기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침 갔는데 여기 왜 남자 청년, 잘생긴 남자 4명, 5명이 왜 내 앞에 나타날까? 저 가운데 혹시 나의 배우자는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기도원 입구에 딱 서서 남자들은 오른쪽에 자기가 참 좋아하는 남자들은 오른쪽에 가고 왼쪽은 기도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딜까? 그래서 마침 자기가 이제 기도원 그 산에 올라가서 사용했던 나무 막대기, 조그만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막대기를 중간에 세워놓고 넘어지는 쪽이 하나님의 뜻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도 건전해요, 그죠? 그래서 막대기를 중간에 세우고 손을 딱 놨습니다. 왼쪽으로 딱 넘어지네. 이런 기도원 쪽으로 넘어져. 그렇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니까 한 번 더. 그렇지. 한 번 더 해야 되죠. 한 번에 결정하면 돼. 한 번 더 중간에 딱 기도하고 막대기를 싹 놨는데
아, 또 왼쪽으로 가네. 한국 사람은 삼세판. 그래서 세 번째 하나는 진짜 요게 진짜입니다 하고 딱 놓고 딱 놨는데 어이 할렐루야 오른쪽으로 딱 가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저 남자들하고 만나게 한 뜻이 저 오른쪽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왜 앞에 두 번은 짝대기가 왼쪽으로 넘어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른쪽으로 넘어졌을까요? 이게 질문이죠. 왜 그럴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막대기를 놓을 때 이 아가씨가 엄지손가락으로 오른쪽으로 약간 살짝 밀었거든. 살짝 표 안 나게 하나님도 모르게 살짝 밀었거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간 거야.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렇습니다. 내 뜻을 살짝 끼워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다 내 뜻을 주장하기는 너무 노골적이니까 자기도 신앙이 있는데 그게 너무 노골적이고 뻔뻔하니까 살짝 탁 건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진짜 중요하게 움직인 것은 자기 엄지손가락의 인간적인 뜻인데 이런 것을 잘라서 벗겨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런 것을 가지고 너희 몸을, 너희 생각과 몸에 있는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라. 다 태워라. 인간적인 뜻을 잘라라.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하나 더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 내면적에 있는 게 뭡니까? 감정입니다. 감정. 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해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내 감정입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국 최고의 신학자며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신앙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한 크리스찬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 감정의 변화라는 것은 내 감정이 이젠 더 이상 세상적으로 살던 인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던 인간일 때 좋아했던 것, 싫어했던 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세상에는 뭐 도박을 하고 뭐 노름을 하면 너무 좋았는데 그게 막 밤새도록 했는데 신앙 감정의 변화가 생기면 그것만큼 구역질 나는 게 없다는 거죠. 그 신앙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지겨웠어요. 찬송 두 개 했다가 세 개 하면 그렇게 싫었어. 찬송과 가사도 4절 하면 싫어. 3절만 있는 게 좋아. 그런 감정이었는데 이 감정의 변화가 생기고 나니까 진짜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끝나고 세상에 들어가는 게 좀 허전할 정도로 누가 설명을 안 해줬는데도 성경을 읽으면 진짜 꿀송이처럼 달게 되는 그런 신앙의 감정의 변화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자,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을 때 반드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하나님께 내놓아서 이걸 깨치고 불태워버리는데 특별히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모든 감정은 다 불태워야 됩니다. 분노, 정오, 혐오, 우울감, 열등감, 죄책감, 자책감, 컴플렉스 이 모든 것은 사탄이 우리를 내면적으로 황폐하고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사탄의 전략적인 감정들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이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드려서 다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감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 감정이 있을 때 어느 날 그토록 밉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덜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굉장히 감정 아닙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기생기사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뭔지 알죠?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다. 진짜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때리면서 감정을 내놓아서 사탄이 심어놓은 감정에 넣어서 그게 다 깨어지고 다 불태워질 때 우리 감정의 변화가 있을 때 모든 세상이 새로운 피조물로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진짜 원수도 그만큼 미워했던 원수도 안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아직 해본 적이 없으니까. 또 하기도 싫으니까 어떨 때는. 원수는 끝까지 미운 놈으로 남겨두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감정을 완전히 박살내고 태워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탄이 심으면 이 모든 감정을 우리는 반드시 다 전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을 가져야 돼요. 그 슬픔이 사라지고 우울이 사라지고 열등감, 자책감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요즘은 좀 덜한데요. 한 10년 전, 15년 전인가 제가 뭐 정확히는 너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때 감정지수, EQ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IQ 대신 E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한다 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는 굉장히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IQ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IQ가 사실은 제가 그 EQ를 보고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 해결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왜 학교에서 공부를 저렇게 잘하던 모범생이 사회 나가면 그렇게 못할까? 그에 대한 문제를 사실은 저는 해결했어요. 아, 이게 사회에서 사회생활 할 때는 IQ의 문제보다 EQ의 문제가 더 있구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저는 그때 좀 많이 깨달았어요.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통계를 냈는데 어떤 한 팀, 어떤 한 사람이 프로젝트를 행하는데 가장 그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건요, IQ가 아닙니다. 자기 리더십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에요. EQ래요, 진짜로. 58%가 주어진다는. 자, EQ는 전부 다 감정의 문제입니다. 이 감정이 풍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할 때 공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머리 좋고 똑똑하고 교만한 사람하고 같이 일할래요? 좀 어벙해도 감정이 있어서 공감하고 말 잘 되는 사람하고 일할래요? 뻔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좀 그렇게 덜 똑똑해도 내하고 대화를 하면 내 상황을 알아주고 내게 공감해주고 내가 대화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한 팀이 될 때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 모아놓는 것보다 훨씬 더 프로젝트를 더 잘 진행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상에서도 감정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감정의 변화입니다.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사탄이 준 이 모든 감정은 하나님께 나와서 다 쏟아부어서 다 태워서 깨워버려야 됩니다. 그때 새로운 세상이 진짜 새롭게 보입니다.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보이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는 겁니다. 신앙 감정의 변화가 생기면. 그래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감정을 사탄이 심어놓은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깨어서 태워버려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럴 때 이제는 내면적인 것 말고 외면적인 것. 한 삶의 전반적인 한 삶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분명한 표시가 말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체 구조로 말한다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고 말 때 너희 입술을 하나님께 드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가대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중요해요. 어쨌거나 속은 모르겠지만은 겉으로는 입술로 찬양을 하잖아요. 물론 그 속에 내면적인 감정과 신앙감정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있을 때 더 은혜로운 찬양이 나오지만 어쨌거나 그 입술로 나오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성가대 여러분들의 찬양은 귀한 겁니다. 그 입술이 정결한 입술이 되는 거죠. 자,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은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는 부분이 언젠가 하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성전에서 뭘 보는가 하면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물론 환상 가운데였습니다. 그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옆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삼중창 세 번을 완벽하게 말합니다. 그냥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 그때는 선지자 소명받게 된 게 이사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사야가 그 완벽한 거룩하신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다 이 말이죠. 왜? 내가 부정한 입술의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내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그러니까 죄인이란 말이죠. 죄인들 가운데 죄인이라는 데 그 표현을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 겉으로 드러난 한 사람의 죄가 명백히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중에 천사 하나가 제단의 숯불인데 숯불 하나를 가져서 입술을 지져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환상 가운데 있습니다. 입술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술이 불태워진 부정한 입술을 가진 이사야를 제단 숯불로 입술을 지져버려서 정결한 입술로 세워서 이 이사야를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겁니다. 바로 요 과정, 요 과정이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입술을 태우는 겁니다. 부정한 입술을. 그래서 정결한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정결한 입술이라고 해서 뭐 입술이 이쁘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정결한 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은 한 사람의 말이 온전하다, 한 사람의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말은 우리 내면의 것이 외면으로 드러나는 명확한 표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잠언 25장 11절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고 말합니다. 아로새긴 은쟁반, 그냥 아주 장식을 잘한 그 은쟁반의 금사관을 올려놨습니다. 그거 금사관을 한번 딱 깨물면 그게 애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브 자스의 애플이 되는 거예요. 썰렁한 개그지만 여러분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 얼마나 고결합니까? 뭐하고 같다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 요게 잠언은 이렇게 말했지만 레위기식으로 말하면 이 말이 정결한 입술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잘못된 말, 부정된 말, 욕, 거짓말 전부 다는요 사실은 보면은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에요. 거짓말은 뭡니까? 그 사실에 합당하지 않은 말 아닙니까? 넓게 보면 그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이 사실이라는 그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 거짓말이에요. 욕하는 것, 특별히 한국 사람은 짐승에 빗댄 욕이 많습니다. 그게 사람을 짐승에 빗대어서 욕을 하니 사람이 짐승이 아닌데 사람의 경우를 짐승으로 말하니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위기식으로 말하는 정결한 입술의 말이지만 잠언식으로 말하면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범위를 넓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너희 입술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야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입술을 불태워서 이제 우리 입술에서 험담이 나오지 않고 수근수근 거리는 게 나오지 않고 비방이 나오지 않고 정말로 정결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우리 몸, 우리 입술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행동이죠. 가장 확실하게 외면적으로 드러난 행동. 그런데 이 행동은 간단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행동이 제일 간단해. 왜? 우리 내면의 것, 생각과 의지와 판단 하나님께 드렸고 우리 감정을 하나님께 드렸고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 드렸다면요 100% 자동적으로 이 행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과 판단 의지가 여러분들의 신앙 감정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의 경우에 합당한 이 사람의 행실이 어떻게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행실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거 뭐가 있는가 하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본문 1절을 가만히 보면은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영적 예배라고 말을 해? 영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하면 영이 나오고 영적 예배니까 맞잖아요, 말이. 몸을 드려라는 거니까 물론 이 몸이 우리가 육체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예배를 영적이라고 말하지 말고 몸적 예배라고 말을 하든지, 이게 몸을 드려라, 이게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을 해야 앞뒤가 아구가 맞잖아요. 안 맞아요 지금.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해놓고 영적 예배니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영적 예배의 단어를 살펴보면 물론 이 단어에 영적이란 의미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영적이란 헬라에 대한 로기오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사실은 합당한 이성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리저너블 워십, 합당한 이치에 맞는,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거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합당하죠. 자,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우리 입술과 우리 행위를 하나님께 다 깨어서 드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다. 맞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영적이란 말에, 영적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영적이란 말을 협소하게 본다면은 이게 지금 왜 우리 몸을, 우리 삶을 다 들여놓고 이걸 영적으로 말할 때 잘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합당한 예배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합당한 예배는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받으시는 것. 또 한 가지 질문. 왜 이걸 예배라고 말하죠? 이거는 너희가 드릴 영적 헌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맞잖아요. 아니면 영적 희생이다. 아니면 영적이라는 말도 합리적인 희생이다. 합당한 희생이고 합당한 헌신이라고 더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생각과 감정과 판단과 입술과 너희 행위를 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야말로 합당한 헌신이다. 합당한 희생이다. 훨씬 더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예배라고 말을 해? 왜 예배라고 말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예배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드리라는 것이 제사잖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듯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몸 전체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불살라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고 내 신앙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내 부정한 입술이 정결하게 되고 내 삶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1시간, 1시간 10분, 15분, 길게는 1시간 반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가는 게 아니고 이 1시간 반 동안 우리 자신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면 외면이 다 하나님께 잘라지고 부서지고 갈아지고 태워져서 새로운 몸이 되는 겁니다. 정결한 입술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빛과 소금이 되는 행위가 되고 사탄이 심어준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내 뜻은 일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혁신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이 영적 예배, 합리적인 합당한 예배만 드리면은 자동적으로 이 세상은 그대로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이 12장 1절,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그러므로가 예수 십자가 구원이 아닌다면 그거 다 불태우시고 여러분 삶의 그러므로는 예수 십자가 구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입술과 행위가 다 불태워져서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